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발리아주 테크닉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인 바로 이 연결되는 라인을 어떻게 해야 이제 없애거나 자연스럽게 만들 것인가,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페인팅이나 뭐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연결을 잘못했을 때에는 저렇게 좀 아름답지 못한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 보고자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테크닉을 가져와 보았어요. 어쩌면 최초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는 백홈 테크닉이 있어요. 이제 전에 제 영상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꼬리빗을 이용해서 모발을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페인팅을 하고 나중에 그 모발이 감고 나면 내려와서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한 원리죠. 자, 이제 두 번째로는 브러싱, 말 그대로 페인팅.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손의 감각만을 이용한, 붓을 이용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이에요.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기도 해요. 어느 정도 감각도 필요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은 또 좀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자,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 굉장히 이제 유용한 팁이 될 수가 있어요. 이제 똑같이 두 번째, 2번처럼 브러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거예요. 단순히 이제 손의 감각만으로 테크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브러시 자체를 하기 쉽게 좀 변형해 주는 거죠. 자, 이제 이 네 번째는 미니 브러쉬인데요. 이것은 이제 저희 레드캔에서 제공하는 이런 발레아주나 그런 특수 테크닉을 위한 브러쉬인데요.
자,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테크닉은 핑거, 바로 이제 손가락을 이용하는 거예요. 손가락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얇은 새끼 손가락을 사용합니다. 새끼 손가락이 가장 쓰기에도 좀 편해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, 마지막으로 이제 블러셔 브러쉬 테크닉이 있어요. 이 브러쉬가 뭐냐면 여러분들 화장할 때 쓰는 거 있죠? 이렇게 약간 볼터치 할 때 쓰는 그런 브러쉬인데요. 이제 레드캔에서 아예 이제 발레아주 전용으로 저렇게 나왔거든요.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이 저 연마에서 아주 좋은 예쁜 작품들을 내시기를 바랄게요. 바이. Subscribe. Like.